The Visalia Oaks and our 240-pound catcher, Jeremy Brown, who, as you know, is scared to run to second base. Here's what's really interesting. Jeremy's going to do what he never does. He's going to go for it. Oh, they're laughing at him. And Jeremy's about to find out why. That the ball went 60 feet over the fence.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baseball?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 영화는 머니볼입니다. 선수로서 실패했던 빌리빈이 이후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단장이 되어 자신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스타성, 외형, 행실 등을 기조로 하는 구태의연한 선수 평가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통계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팀을 경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발간한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폭스캐처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베넷 밀러가 연출했고 주인공 빌리빈 역할의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습니다. 5천만 달러로 제작해 2011년에 개봉, 총 1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고 로튼 토마토 94%, 메타크리틱 87점 등 평론가들의 호평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 후보 지명되었습니다. 오션스 시리즈로 유명한 스티브 소더버그는 베넷 밀러보다 먼저 머니볼의 연출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 선수들의 인터뷰를 담은 세미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려 했고 팀의 실제 선수들과 코치들이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배급사인 소니와 소더버그 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차로 소더버그는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후 베넷 밀러가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머니볼도 너무 훌륭한 영화지만 소더버그가 만들려 했던 머니볼도 정말 궁금하군요. 지금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슈퍼스타가 된 크리스 프렛은 야구선수 스콧 해티버그 역으로 머니볼에 출연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역할을 못 맡을 뻔했는데 그 이유는 야구선수 역을 하기에는 너무 뚱뚱했기 때문이죠. 프렛은 첫 오디션에서 너무 뚱뚱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3개월 동안 30파운드를 빼 역할을 차지했고 진짜 야구선수를 데려왔나 싶을 정도의 훌륭한 싱크로율을 자랑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팀을 살려냈던 부단장 피터 브랜드는 존 아일이 맡았는데 작중 유일하게 실존 인물과는 이름이 다른 캐릭터입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은 폴 디포데스타죠. 디포데스타는 앞서 언급한 소더버그의 머니볼에서 본인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소더버그가 하차하면서 영화의 자문 역할만 하게 되었고 본인 이름이 쓰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영화에서는 피터 브랜드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죠. 또한 디포데스타는 영화 속의 피터 브랜드처럼 뚱뚱하거나 소심한 성격이 아니었고 학교도 예일대가 아닌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머니볼이란 용어는 동명 원작 작가이자 경제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루이스가 만들어낸 말로 데이터에 기반해 야구를 분석, 연구한 뒤 그에 맞게 팀을 경영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이 책의 풀네임은 머니볼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인데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하면 작은 팀이 적은 예산으로 큰 팀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경영 지침서이죠.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인기 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구 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이버메트릭스는 쉽게 얘기하자면 야구 통계학을 말합니다. 1916년 FC 레인이 최초로 통계학을 야구에 접목시켰고 그 후 통전임 회사 경비원이었던 빌 제임스가 야구 통계학, 즉 세이버메트릭스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래전부터 통계학을 실제 야구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기는 빌리빈이 오클랜드의 단장으로 있었던 2000년대부터였죠. 빌리빈은 어릴 적부터 탁월한 운동 재능으로 1980년 드래프트 1라운더로 뉴욕 매츠에 입단하였고 198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구선수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서 선수 은퇴 후 스카우터가 되죠. 고교 시절 코치였던 샘 블레이락은 빌리빈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무형의 자산, 즉 긍정적인 사고만 있었다면 프로 무대에서 분명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빌리비는 단장이 되고 나서부터 운동 능력, 외모, 개인사 등으로 선수를 평가했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체계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000년부터 오클랜드는 거의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강팀이 되었고 그 뒤에는 바로 빌리빈이 있었죠. 이동진 평론가는 머니볼에 대해 내 인생 최고의 야구 소재 영화로 꼽으며 강력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평가에 있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영화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빌리빈이 구단을 훌륭히 이끈 것과 오클랜드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구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야구 팬들의 의견입니다. 영화에서는 약팀이었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2002년 빌리빈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쓰면서 20연승을 하는 강팀으로 변모하죠. 그러나 사실 오클랜드는 빌리빈이 스카우터로 있던 93년부터 꾸준히 리빌딩을 하며 이미 2000년부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정도로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2001년 시즌이 끝난 직후 팀의 주축 선수 3명을 떠나보내며 위기가 찾아오지만 빌리빈이 저평가된 선수들 스콧 해티버그, 데이비드 저스티스, 그리고 채드 브래드포드를 데려와 강팀이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해티버그나 저스티스가 그의 개인 성적이 좋았던 건 맞지만 사실 오클랜드를 플레이오프로 이끈 것은 영화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테하다, 차베스, 다이의 활약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투구폼으로 저평가되었다 묘사된 채드 브래드포드는 2001년부터 오클랜드 팀에 있었고 34개의 삼진과 2할대 방어율을 기록해 이미 어느 정도 능력을 검증받은 투수였습니다. 야구 팬들은 이러한 과장이 너무 영화적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영화를 비판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화를 정말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라 할지라도 영화 과정에서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바꿀 수밖에 없죠. 결국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저 정도의 각색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이니까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